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자 이번에는 지금 다 비활성화되어 있고 여기만 활성화시켜 놨습니다. 그렇죠? 코드가 이거만 실행이 되겠죠? const를 쓰고 있어요. numbers 26781 돼 있고 2번 필트 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return tru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잘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별 설명할 것도 없죠. 근데 레퍼런스 에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i equals 0, i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솔로그 i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 i를 한번 컨솔로그 해보자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10 나오는 거예요. 왜 10이 나오죠? vr을 썼으니까 vr. 그렇죠. 제일 마지막 걸 썼으니까. 요 let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let을 쓰고 테스트하면 reference 에러가 되는 거죠. 왜냐니까 let의 경우 혹은 const의 경우, 그죠? let과 const는 regards for if while statement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으로 지급한. 그죠? like function 블럭죠. 그런데 on the contrary for VR의 경우 VR입니다. VR doesn't so. VR은 그렇지 않습니다. VR은 for 같은 경우를 블럭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for에 있는 VR은 바깥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VR I는 어쨌거나 L는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10도 있어. 왜 10이냐니까 맨 마지막이 10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console.log를 해볼까요? console.log I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재밌게도 이렇게 뜨는 01234589 어쨌든 뜨고 있죠.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다 10만 뜰 수가 있습니다. 10 이렇게 쭉 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이렇게 뜰까요? 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간단한 테스트입니다.